삼글구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8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경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사주를 전체 8글자가 있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중요한 것인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영화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사주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월령,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봐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 있다. 내지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가 있다. 이렇게 되면 좀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 자기 고향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향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 사주로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지를 비교해서 보는 습성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은 10개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 그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경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바로 경금이 되겠습니다. 또 경금이 양금이라고 하면 음금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이라고 하는 또 천간, 8번째 천간이 되면서 이 신금도 마찬가지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금인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작고 부드럽고 좀 유연한 그런 성향이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크면서 투박하고 좀 거칠고 좀 날카로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의 기질이죠. 그래서 경금을 물상에 비유를 하게 되면 완철금이라고 해서, 완철금, 무쇠 같은 거라든가 또는 강철 같은가, 원철 같은 것을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무쇠, 강철, 원철은 잘 다듬어져서 사람이 쓰기 좋게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아무런 가미가 되지 않은, 사람 손이 타지 않은 그런 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합니다. 그냥 그 제멋대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로 치면 야생마와 같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야생마.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말이죠. 철도 이 경금인, 양금은 자연 그대로의 그런 쇠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로서 이미 단련을 마쳐서 기물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금을 비유를 할 때는 보석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주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장신구 같은 것 모두 신금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아름다운 미적 감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 오행으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금의 용도, 또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를 얻어서 이 화로서 뭘 경금을 단련해 주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쓰임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경금을 단련하는 화는 두 가지 화가 있겠죠.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인데, 병화는 양화가 될 것이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인데,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 아니라 음화인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간이라든가 아니면 제철소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원철 같은 거를 녹이거나 불에 달궈서 칼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정화만 봐서는 안 되고 다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갑목이 목생화해서 정화를 불꽃을 뜨겁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을 능히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이건 내일 공부하겠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쓰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도세주옥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물로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을 말하죠. 신금은 그래서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녹이 쓴다든가 모두 또 먼지가 쌓인다거나 색깔이 변한다거나 하게 되면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그 쓰임 용법이 이렇게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계절이죠. 입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또 입추가 되어야지만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계절로는 가을이 되는데, 가을. 근데 이 신월만 가을이 아니라 신월과 유월과 술월이 모두 가을이 된다. 그래서 숙살의 기운이 아주 강한 것이 바로 이 신유술 가을이죠. 숙살지기라고 하죠.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숙살의 기운이라고 해요. 금의 기운은 어때요? 뭐 따뜻한 이런 개념보다는 좀 서늘하고 오싹하고 소름이 돋을 만큼의 그런 차가운 얼음이 얼 정도의 그런 차가운 기운은 아니지만은 사람이 이제 한기를 느낄 정도의 그런 조금은 서늘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숙살 기운, 숙살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술어는 금이 왕은 금왕절이 되는데, 신월은, 지금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제왕지 12개월 중에서 신유월이, 신월과 유월이 가장, 금이 가장 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이 가장 왕한 계절에 일간을 보게 되면 금이죠. 금이 뭐예요? 일간이 금인데 금이 왕한 계절에 태어났다. 그러면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경금이 이렇게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이 굉장히 왕한 사주, 즉 신왕 사주가 되는 거죠. 신왕 사주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신왕 한번 볼 쓴다. 점화를 지용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의 용도와 쓰임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금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정화를 그래서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월은 금은 왕하지만은 신월이면 화는, 화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뭐가 된다? 화는 여기가 병지가 돼요. 그래서 신유술은 화의 병지 사지, 그다음에 묘지가 되기 때문에 화 자체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작은 불 가지고 큰 금을 갖다가 단련할 수가 없죠. 원래 화극금이 되는데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 꺼진다. 금왕하면 오히려 불이 꺼지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정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목생화해서 갑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능히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뜻은 정화를 용신으로 하고요. 정화를 가장 크게 쓴다란 얘기죠. 그 다음에 갑목으로서 용신을 보좌해 준다. 그래서 정화는 용신, 갑목은 희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경금이 천간에 투출해서 목을 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는 벽갑 인정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다시 투출해가지고 이 목을 파하는 것은 좋지 못한 상황이 되겠고, 또 계수라든가 임수가 있어서 용신인 정화를 갖다가 거시키거나 또는 계수가 정화를 극해버린다라고 하면 이 또한 좋지 못한 좋지 못한 국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천간으로 임계수, 용신이 화일 때는 임계수를 봐서는 안 되고요. 희신이 갑목이다 보니 또 금이 너무 왕해지는 것도 또한 온당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월의 경금은 선정 후갑, 먼저는 정화를 쓰고 나중에 갑목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로 볼 때는 일간과 일간을 보고 원령을 보고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살펴서 또뭘 본다? 그렇죠. 다음에 보는 것은 격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걸 놓고 보게 되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도 양금이 되죠.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금이 금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양금이 양금을 본 것이기 때문에 비견이 되죠. 비견. 근데 이 국수의 자체를 비견격이라고 하진 않고요. 양간이 월지에서 뭘 본, 월지에서 임, 월지가 인간지가 되면 월지가 임관 지가 되면 이거는 뭐예요? 비견격이 아니라 이거는 걸로 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의 격국은 걸로 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또 일간이 임간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 신왕을 하게 되면 마치 완철금 강철을 얻은 것과 같다. 그 강철이 용두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와 갑목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연 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목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생조해 주는 근원이 되죠. 제가 정화와 갑목을 치운다라고 했는데 천간으로 갑목이 바로 지지 인목과 같은 것이니 이 인목 편재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정화를 생조해 줄수 있는 희신 기 기쁜 희신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월령 자체가 신월에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충이 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일지에 있다든가 또 이렇게 연지에 있게 되면 인신상충이 돼서 인목이 깨진다. 이건 벽갑 인정이 아니라 인신충으로서 갑목이 못 쓰게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인목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신충이 되면 이건 금목충이라고 해요. 금목충이 되게 되면 일방적으로 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금도 상해를 받는다. 여러분 도끼 가지고 한번 날을 세우면 나무를 벨때 수백 구를 벨수 있을 것 같지만 나무를 베다 보면 도끼도 달아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금목충이 됐을 때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뭐다? 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신금도 상해를 받게 되죠. 양삭 둘다 상해를 이렇게 입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을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걸록격인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격은 걸록격이 아니라 이제 식신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식신격. 근데 중요한 것은 임수를 보면 좋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솔직히 신월의 경금이 왕할 때는 정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임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가 용신인데 임수를 보거나 계수를 보게 되면 수는 화를 극할라 그러죠. 수 극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 임수는 마땅치 않고 이 임수는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어떨 때 정화가 있을 때는 저 임수를 제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화가 없으면 오히려 임수를 써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건 사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임수를 파하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인신 중에 또 무토가 임수 파하는 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전국이라고 그래요. 싸울 전자에다가 뭐 국세 뭐 해가지고 전쟁하는 국사 사주가 조금 뭐랄까 좀 난잡하다, 좀 약간 어수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신 중에서 신금 깨졌죠, 인목 깨졌죠. 또 임수도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무토가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역시나 술토로 이렇게 보게 되면 무토가 힘이 없었어야 되는데 술토로 보게 되면 무토가 술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토는 임수를 얻었다. 너의 제압할 수 있다. 파극해서 없앨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임수가 없으면 뭘 봐야 되겠죠? 당연히 생시에서는 일단 경금 자체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를 얻는 것이 좋겠고요. 저 임목이 깨져 있기 때문에 목을 다시 보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생시 두 글자, 천간 한 글자, 지지 한
글자, 시 주의 두 글자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얻어서 사주를 좋은 사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볼수 있는 생시는 병자시가 되죠. 병자시. 병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수는 뭐, 물론 이제 임수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어차피 뭐 무토에서 임수는 파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한점 정도 있는 것이야. 뭐, 한기를 가중시킨다 하더라도 뭐,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경금은 용도 쓰임, 이 있기 위해서는 정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수가 많아서 조후 한기가 많아서 조후하는 용도로 병화는 쓸수 있을지언정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다. 술중 정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는 공력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뭐 경금의 용도와 쓰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용도와 쓰임이 약 용도가 없거나 쓰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귀함이 적다. 귀를 얻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축시가 되면 이때는 정화의 용도가 조금 있게 됩니다. 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축술형이 돼서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축에 여기는 여기에 인신충이 돼서 이 신금이 조금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이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죠. 단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임수를 파는 것도 좋지만은 이건 다시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목으로서 살려야 되는데, 토가 많게 되면은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갖다가 설기에서 정화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운이 와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목운이 와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줄때 오히려 경금은 귀를 크게 완전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목운을 얻을 때 재성운이 왔는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뭐다? 물론 돈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진급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인데 아까 같은 그런 경우가 재성운이 왔는데 돈이 아니라 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고 당연히 진급을 하게 되면 월급이 다시 올라가니까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재성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재성이 오므로 인해서 관을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재성과 관을 모두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귀를 같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목을 얻어서 뭐 재성을 얻어서 좋다 이거보다는 뭐냐면 술의 뿌리를 둔 무토 두 개가 투출해서 이거는 신월이라 하더라도 신월의 일간이 물론 인신충이 돼서 그렇지만은 무토가 많아서 경금을 이렇게 생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토가 다시 왕한 운을 가게 되거나 화운을 가게 되면 이거는 100% 제가 봤을 때는 토다 매금이 될수 있다. 그래서 무인시 김묘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온당 좋은 사주는 생신은 아니라고 보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신충이 되죠. 이거 진술이 같이 붙어 있음도 진술충도 되겠죠. 되죠. 자, 인신충은 금목충으로서 임목도 깨지고 신금도 상해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술충, 토충은 토가 충하는 토충은 어떤 충? 붕충이라고요. 같은 것끼리 충하기 때문에 토충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지게 되는 것이니 무토가 더 왕해진다. 그러면 임수는 작살을 났고요. 경금을 다시 토다 매금할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니 경진시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한 생시가 될수 있을 것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사시 신금 투출은 그 의미가 없고요. 역시나 진토를 보거나 술토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무토가 술의 뿌리, 사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진시와 마찬가지로 토다 매금이 될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 개미시도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 갑신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갑목으로서 무토를 이렇게 제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신충이 된다 하더라도 경금이 여기에 뿌리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갑목이 무토를 제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화를 봐서 조후도 하면서 특히 정화를 보게 되면은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국 자체에 정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술중 정화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중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기는 매우 매우 부족하다. 쉽게 말하면 성냥 하나 가지고
무쇠를 단련한다 이런 개념, 화롯불 가지고 경금을 단련한다 이런 개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술중 정화는 안 되고요. 청관으로 정화가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최소한 5화라도 하나 정도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선생님 그러면 5시, 이모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모시는 일단은 요거는 인신 충이지만 오술 합이되죠. 이렇게 오술 합이되게 되면 요거는 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이 임수가 있어서 문제가 되겠네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 요 수를 제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제가 뭐 나쁘지 않다. 물론 임수 두 개가 청간에 투출된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만은 무토가 되는 게 제해 줄수 있다. 근데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면 절대 안될것 같고요. 이 사람은 금운이 아마도 제일 좋은 것이고, 수운을 가게 되면은 수가 다시 너무 왕해지게 되면 화를 갖다가 수국화해서 불을 꺼버릴 수밖에 없겠으니, 사주 자체는 오술 합해서 합하고 무토 임수를 취해서 짜임새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다? 운로가 그렇게 썩 좋게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모씨도 제가 봤을 때 그게 썩 좋은 생신은 아니다. 왜냐? 이거는 대운이 매우 불순하기 때문에, 대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25일을 뭐 전후로 해서 태기를 해야 된다. 저 같으면 솔직히 말로 오늘 같은 경우는 태기를 잘안 합니다. 왜냐? 사주 자체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운 자체도 이렇게 쏙 운의 흐름이 좋다고 제가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기를 포함해서 이거를 날짜를 잡지는 않는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